다음으로 플래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속과 가속을 이용한 모션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래시를 실행하고 처음 나타나는 창에서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을 선택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 사이즈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여 도큐멘트 프로퍼티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위드는 350픽셀, 하이트는 270픽셀, 프레임레이트 3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F8을 눌러 Create New Symbol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름은 IMG1,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Import, Import 스테이지 메뉴를 클릭하여 소스 폴더에서 img2.jpg 파일을 찾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 나오면 아니오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x는 0, y는 0으로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다시 한번 Ctrl F8을 누르고 이번에는 이름의 img2 역시 같은 그래픽 심볼로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파일, import, import 스테이지, 이번에는 img3.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역시 x는 0, y는 0으로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since1을 클릭하여 메인 스테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img1을 화면으로 드래그하여 삽입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x는 0, y는 0으로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에 역시 가져다 놓습니다. 타임라인에 12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5를 눌러 키프레임을 연장합니다. New Ray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하나 삽입하고 레이어의 20번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하고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IMG2를 끌어다 놓습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X는 0, Y는 0으로 설정하여 역시 같은 위치에 가져다 놓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하나 삽입하도록 합니다. 레이어 2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원형 툴을 클릭하고 화면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려 다음과 같이 정원을 그립니다. 원이 다음과 같이 선택된 상태에서 F8을 눌러 Convert to Symbol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름은 마스크, 타입은 그래픽, 레지스트레이션 정중앙으로 설정하여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X는 175, Y는 135, WO, HO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3번에 50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V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화면에 마스크 심벌을 클릭한 후 이번에는 W를 480, H도 48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3번에 20번과 50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Classic Twin 메뉴를 선택하여 트윈을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70번, 100번을 각각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하도록 합니다. 100번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래픽 심벌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WO, HO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3번에 70번, 100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Classic Twin을 클릭하여 역시 Twin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2번에 10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7을 눌러 빈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역시 레이어 3번에 101번 프레임에도 F7을 눌러 빈 프레임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3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마스크 메뉴를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메인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테스트 무비를 통해
작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플래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